자, 닥터K입니다. 천년께서 오늘도 거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3.000이 여기 저항이라고 줄을 딱 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좀 좁혀서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했으면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가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지하지 못하고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리니까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하락 쪽으로 베팅하기도 지금 부담스럽죠. 물론 조금 전에 추가 하락할 것 같아서 추격을 좀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가볍게 그냥 챙기고 나왔습니다만 부담스러워서 그냥 끊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지와 저항의 측면에서 지금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특정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 30분 봉인데요. 자, 여기 보면요. 240일인 건가 하면 쫙 반등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지와 저항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왜 반등을 하느냐라고 닥터K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좌측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틀어막혀 있던 저항이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로 바뀐다? 저항을 뚫어버리면 뭐로 바뀐다? 여기 와도 지지. 또 올라갔다가 밀려도 지지. 자, 여기 뭡니까? 전고점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니까 여기 올라가도 뭐로 바뀐다? 이건 뭐로 바뀐다라기보다 전고점에 저항을 받으면서 자꾸 못 넘어가죠. 여기 지금. 그죠? 밀려도 여기 돌파됐던 부분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자, 여기 이제 박스권이라 봤을 때, 자, 내가 못 봤다. 여기 정도부터 봤다. 그죠? 그러면 여기 돌파됐던 부위니까 여기 오면 지지하겠지라고 여기서 매수. 지지에서 매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딱 좌측 보니까 여기 밀렸던 자리죠. 아, 여기에서 밀리는 이 음봉이 보이면 매도. 신규 매도도 좋고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 청산하는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것을 습관을 잘 들여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될 겁니다.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뭐에? 지지? 설명하는 와중에 지지하잖아. 그죠? 이평선에, 특정 이평선에 지지 간파했잖아. 좀 전에. 그죠? 반등하네. 이게 지지와 저항이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왔던 그 종목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저처럼 돌려보시면서, 딱 특정 이평선 가니까 지지하네? 내지는, 특정 가격에 가면 반등하는 지지. 특정 가격에 가면, 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보여주네. 그 지지와 저항은 돌파되면,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깨지면 나중에 올라와도 다시 대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자, 그 부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녹화 뜨기 전에 생각했던 전략이 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깨진다고 그죠? 길게 들고 가진 않겠다. 그냥 짧게 한 한 2, 3초 만에 끊어버렸는데요. 왜? 여기서 딱 지지권이라고 선 꺼놨죠, 벌써. 미리 꺼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딱 반등합니다. 그 구간이 30분 봉에 보면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할 수도 있겠다. 나는 여기 정도 와야 저항. 여기가 지지됐었는데 깨졌으니까 여기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평선 여기 다 모여있죠. 여기서 매도 때려야지 라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매수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역추세니까. 그렇죠?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무너졌잖아. 그럼 반등할 때 기다렸다가 매도로 접근해야지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대로 이제 수행할 겁니다.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역추세니까요.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기 30분봉에도 지금 이평선 240일에 지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다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밀려버렸죠. 아까 칠판으로 설명 좀 드렸는데, 자, 뭐 설명했는가 하면요, 자, 같은 가격대 여기와 여기 가격대까지 오는 상황에서 1번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게 더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밀리다가 반등도 하고 그러다가 공방을 하다가 아 저점 깨지고 다시 막 공방하다가 이렇게 밀리는 게 더 추가로 강하게 하락하겠어요? 1번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그죠? 뭐 HLB나 이런 거 제가 방송할 때 꼭대기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리는데 와 가격 싸다. 이 가격이 얼마였더라? 뭐 20만 원이었던가? 20 몇만 원이었던가? 그리고 15만 원이라고 그죠? 와 5만 원 빠졌으니까 덜렁 사겠다고 옆에서 친구가 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라고. 아 가격만 보면 되지 않는다. 막 장대 은봉으로 이렇게 빠졌었어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거는 끼적끼적끼적끼적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좀 전 가격하고 다르다 라고 사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중에 결국 뭐 낄적거리다 그냥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오는 과정도 여러분들 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지어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계속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녹화 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한번 꼭 시청해 보십시오. 올려드리겠습니다.